직업은 천직이라고 나와. 어쩔 수 없이 뭘 할 것도 없어요. 이쪽으로 인해서 내가 어차피 기생의 사주의 팔자를 살아를 가야 되고 또 아니라고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고 싶어도 너무나도 내가 인이백이었고 너무나 또 어떤 면에서는 즐기기도 하면서도 이골이 났고 그러니까 질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고 재밌기도 하고 또 파이팅도 되고 자 남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너는 무인도 가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나는 아니거든.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우리 본인 같은 경우는 남자의 복이 미안한데 더럽게 없어요. 더럽게 없다는 표현이, 대답을 좀 해주셔. 네. 더럽게 없다는 표현이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남자인지라, 웬만한 짓에서 너무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보고 왔기 때문에, 앵간한 남자는 솔직히 차지도 않아. 돈이 있는 남자를 못 만나봤겠냐? 예를 들어서 못 봤겠냐? 네. 돈이 없는 남자, 한심한 남자, 뭐 별의별 남자를 다 보고 왔어. 거기 속에서 내가 이런 남자 좋다 하면 하나가 괜찮으면 하나가 안 괜찮다는 뜻이야. 그러더니 적당선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돈이 많아서 내 팔자 좀 고쳐주세요? 아니.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언니야, 언니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아닌 이상.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죽어 살지를 못해. 성격상. 그리고 아, 얘 그랬을 것 같으면 자, 언니라고는 예를 들어서 좋은 남자가 없었겠어요. 그지? 네. 내가 진짜 눈 감고 내 팔자 고치겠다 싶으면 언니하고 없었겠냐고. 분명히 있었어. 응? 그게 하나가 아니라. 있었는데 내가 그걸 눈을 닫은 거야. 감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아휴, 내가 이건 못하고, 이건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것 좀 있어. 사람이 항상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 언니가 좋은 남자 있고 돈 많은 남자 와서 나를 편안하게 공주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는 꿈이야. 장사해야 된다. 응? 영업을 해야 된다. 지금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멈춰있지만 본인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무당이 되지 않으면 무당이 어디 뭐가 됐든 시주 땅굴이 됐든 화주 땅굴이 됐든 움직여서 들어가서 내가 내 신당처럼 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의 팔자란 말이야. 그리고 누군 나는 무시를 하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나 본인의 눈에도 신이 가득해 있는지라 친가가 아니라 외가 출력에서 들어오는 너네 시댁 아 시댁이란다 친정부리에서 들어오는 외가 출력으로 해적이 그게 신줄이 너무나도 많아놔서 본인이 그러다 보니 장원은 여기 아무튼 황씨는 황씨 집안대로 장군의 줄력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외가 줄력으로 따졌을 때 내 어머니 줄 그쪽에 이렇게 비는 불사의 줄력이 너무나도 유궁하게 또렷하게 있어서 놓은지라 할머니 줄이 거기서 들어오는 게 양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니 본인도 내가 남을 다 닦아서 키워서 이미 초년 내가 스물이 지나면서부터 이미 밖으로 돌아야 되고요. 치맛바람이 나야 되고 솔직히 그리고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남도 내가 다 닦여 먹여줬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무당 아닌 무당의 팔자로 살았어. 얘기 들어주고 다 끌고 가고 누가 나 끌고 가지고 내 얘기 들어주는 것보다 내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를 또 내가 위로해주고 그러고 왔단 말이야. 오너의 역할이 밑으로 가 있었으면 그저 답답했을 거야. 진작이나마 내가 모르겠어 오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응? 팔자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언니도 너무 외로워. 저 외로움 좀 많이 타는 편이죠. 정도 너무 많아. 네, 맞아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고 내가 먹고 살 것 같았으면 좋은 외제차 하나 값은 그냥 그 있을 거다. 그죠? 네. 근데 적당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 정도 넘어가면 내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다. 네. 응? 내가 또 솔직히 따지면 이게 내 밥그릇이고 내가 할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옆으로 이 사람한테 양보를 하고 조금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 내가 수준에 외로워. 돈이 없어 외롭겠나.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없어 외롭겠나. 내 팔자 자체가 외로워. 내 게 없잖아. 솔직히 내 게 없어. 없죠. 응. 자식이 있기를 해요. 그지? 미안한데 서방이 있기를 해요. 그냥 오로지 언니는 자 결혼 못해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야? 여태 혼자 살아왔는데 그럼 뭐 하려고 해, 그치? 그리고 그냥
내 나랑 밥이나 먹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 그 정도에서 놔두고, 사람은 항상 많이 있지만 내 게 없어. 그러고 놔두고 혼자 살아가야 돼요. 어? 자, 계획이랑 마음도, 이게 이동수도 들어와 있어요. 응? 그리고 올해 구설. 이게 관제까지는 안 치는데 12. 구설이 뭘로 치냐? 12. 다툼. 거기서 내가 목청을 움직여가지고 나서, 자, 싸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나 죽었어 하냐? 그러니까 드럭고치 싸운 꼴을 내가 참냐? 드럭고치 싸운 꼴을 내가 같이 맞대면을 하냐?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 거기에도 보면,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 바뀐 돌을 빼는 형국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요런 구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이 소린 거야. 본인이. 근데 나중에 움직일 때는 내가 볼 때 이동은 들어와 있다 하지만 내년 시절로 하반기로. 내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로. 하반기로 내가 자리를 매김을 그냥 채서 가. 누구 밑에서 규모가 클진 모르겠지만 놔두는 건 놔두는 거고 내가 지금 자리보다 우리가 따지면 직장으로 따지면 승진이야. 그 올라가는 운세가 있어. 그 올라가는 운세로 가. 그러면 지금의 자리보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내가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건 못 돼요. 솔직히. 네. 그리고 너무 싫어. 너무 힘들고.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네. 누가 나한테 다음으로 맡긴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차고 올라가야 돼. 내가 자꾸 눌리면은 내가 답답증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라. 어? 그리고 외로운 팔자기는 뭔데 남자가 하나 이렇게 다따한다따 하거든. 어? 지금 그게 제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온 거야. 기다려봐봐. 외로운 팔자고 뭐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맞아. 뭐 이렇게 고객들 말고 어 나와 진짜 연 인연 인간사 그걸 봤을 때 남자가 완전히 들어찼다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남자가 다따한다따 내 마음에서 이럴까 재볼까 제가 진짜인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살짝 밀당해 여기에 조금은. 썸까지는 아니야. 네. 썸까지는 아직 좀 덜 갔어. 근데 밀당이 요 남자가 하나가 이렇게 남정네가 살포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어? 네. 그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 요 이름 석자 가진 사람이 갑자기 여태 이랬다가 이랬다가 조금 나도 모르게 내가 외로워서 일어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조금 설레기 시작했다. 신경이 쓰이고. 응? 그래서 되게 많이 지금 생각이 많으셔.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일단부터 제가 가게를 안 나가겠다 하고 그만둔다 하고 그냥 안 나가 버렸거든요. 너무 뭐 짜증도 나고 막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아, 못 하겠다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안 나가 버렸거든요 지금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남자가 있긴 해. 근데 어차피 내 남자는 아니야. 나도 그걸 느껴. 어차피 그 사람은 또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뭐 도와주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내가 많이 의심스러운 거지. 그게 양심이 많아 우리 언니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등쳐갖고 돈이나 나올까요? 이랬으면 이 무당한테 혼날 거고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 그것도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거에 마음이 약해지나 싶기도 하고 도움은 받을 것 같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내가 뭔가 인해서 바뀌진 마는데 간절하면 서로 뭐라 설명해야 돼? 동업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맡아서 이렇게 가는 내년 후년 쪽으로 움직여든가 아니면 올 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될 수도 있어. 빨라질 수도 있어. 실력이니까 엎드려. 한 번은 엎드려야 된다. 왜냐면 언니네도 신의 바람이 불어나서 신이 없다 얘기는 못한다. 그치? 조상이 없다는 얘기 못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화끈해. 본인 되게 화끈해요. 네.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야. 네. 그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말려도 내가 김영 가는 거야. 그게 죽는 자린도 알고. 어? 그래 신령님께 엎드려. 아니야만 못하지는 않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자 이것도 패스. 길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다. 그냥 이 사람으로 얘기를 할게. 어차피 내 남자는 없어. 내가 첩의 자리를 들어가든 어? 갔다
온 사람의 돌싱자리를 들어가던 자리를 차야 되는데 내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넌 남자가 엄청나게 수석이 많아. 거기에 여자들도 많다. 중요한 거는. 어? 자, 이제 내가 메인 자리를 깨쳐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이 둔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한 5, 6년 있다가 내가 밑으로 사람을 부리고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할 날이 있다. 57세. 저는 은퇴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여보세요? 지금 본인이 마음을 먹고 들어왔으면 모르겠다 그러지만 그게 그냥 간절함이라 그랬지, 아까. 꿈이라 그랬지. 그러나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남았다. 은퇴는 못 한다. 3, 4년, 4, 5년 안쪽으로는 그냥 3, 4년 정도로 금전의 운세가 돈다. 사람도 붙는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귀인들. 내가 영업으로 장사를 먹을 수 있는 귀인들. 그런 것들이 돈다. 그러니 좋은 사람으로 해놓고 높은 사람, 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움직여라. 그 도움이 난다. 내가 여기서 다른 말을 직업 갖고 내가 말은 못하겠어. 정직하게 직업이 거기 있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신 양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막 지금 막 할 순 없어. 하게 되면 끝도 없어. 네. 그러나 직업으로 보고 얘기를 할게. 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왜? 화끈하고 정확하고 또 내가 실수 안 하려고 내 진짜 힘들어가면서 뼈골 등골 시간 포기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왔어. 그러나 내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 그리고 도와줄 귀인이 앞을 섰다. 그 귀인 뒤에 또 귀인이 있다. 이 사람이 키가 크다면 이 사람이 키가 작다. 분명히 있다. 응?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뿐인 거야. 투자를 받는다고 설명을 해줄게. 투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깨우쳐라. 너 지금 멍청이가 돼가고 있다. 응? 그리고 머리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된다. 머리 쓰고 살았으면 부산에 빌딩이 하나 있을 거다. 응? 빌딩을 얻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거를 내가 조금은 갈고리로 조금 이렇게 긁어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했지. 이 정도면 그렇지 않나.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 먹고 살아가고 아, 막 이래봤자 결국에 남는 건 나의 허무함. 나의 나이. 나의 힘듦밖에는 없어. 그러니 지금 당장 어차피 다음 주에 일 나갈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 내가 그냥 객기병 한번 부린 거야. 지금 그래야 되는 단계야. 나가면서도 아닌 척하면서도 점점 뭔가 좋아 이게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하게 올 거야. 본인이 뭔가 남들한테 말 실수라고 하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야.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우울증이 들어왔다. 그러니 뭔가 있어서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랬지만 그 우울증과 뭔가 더 해줘야 되고 미안함과 이런 걸 다 내리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분명히 올 후반에도 이동의 변수가 있고 내년 후반에도 이동의 변수가 있다. 근데 그 후반이 조금 더 낫다. 지금은 내가 많이 준비되지가 않았어. 네. 그럼 작은 가게라도 내가 차릴 수 있다 이 뜻이야. 내가 사장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사장 밑에 영업사장으로 들어가든 뭐라도 해서 그렇게 꾸려서 내가 갈 수 있어서 내 밑으로 누군가를 또 잡아 끌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분명히 그릇이 되니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뭐 힘들어도 힘들다고 살아오면 그냥 생활이니까. 뭐 아파도 여기저기 아파도 그냥 생활이니까. 맞아요. 말해 뭐해. 그리고 말 안 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 지난 과거에 내가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도 많아. 우리 언니야. 그래도 그거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와서 양심적으로 살았지라기보단 지금부터 나의 재물, 운이 조금은 1년, 2년, 3년 안쪽으로 열려. 재물 운이 열려. 거기에 나한테 진짜 내가 사람이 들어와. 그게 연애, 결혼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는 조금 그냥 아는 사람처럼 그냥 뭐 친하게 지내도 안 지내도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 그러나 누가 옆에 있어도 못 사니 그냥 그런 걸 금전으로. 그리고 건강이나 챙겨라. 이렇게 얘기한다. 가게는 당장 못 옮겨. 이동은 왔다 그래도. 솔직히. 그리고 뭔가 꼬여버리고 뭔가 많은 걸 본인의 영역 표시를 많이 해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쉽게 몸만 돌라당 발라당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 아쉬워. 좀 내 그릇을 많이 포기했어. 그리고 정당성 따지지 마 이제.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싫어서 입 다물지 마. 응? 오해가 된다. 말 안 했어도 저기서 오해고 말 안 했어도 나 함부로 못 넘어온다. 어차피 관상이나 사주가 세기 때문에.
어? 본인 또 한번 내년이든 올 후반기든 내가 다시 한번 뭔가 칼을 댈 일이 있다. 어? 그때는 조금 더 진중하게 알아보고 충의 날이 있는지 충의 날이 있는지 내가 해도 되는 그건지를 정확히 조금은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자궁에 칼을 댄다라는 얘기가 나와. 응? 건강검진 해보셨다 그래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 네. 지금 기력이 많이 내려갔지만 운이 들어올 때 그 기력을 받아들이려고 그 운을 받아들이려고 내가 좀 바닥을 치고 생각하는 자야. 그리고 들어온 사람 너한테 귀인이다. 지금요? 귀인이다. 귀인을 잘 어떤 은은 공는 상의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간만에 어떻게 보면 몇 년 만에 그치? 그렇죠. 온 귀인이다. 그것도 내가 배태어서 떠나보내지 말고 뭔가 상의를 좀 하고 뭐 도와달랄 일이 있으면 도와줘서 그 귀인의 복을 한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시겠죠? 그분은 뭐 저보고 있다는 뭐 가게를 쉬어라 그만둬라 라고 얘기는 해요. 하는데 저도 약간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좀 제 느낌이 잘 맞는 편이라 예, 맞는 편이라 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영 안 해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한 6월달이나 7월달쯤 돼야 윤곽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태포이케가 그냥 누군 남의 그릇 생활비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못 된다. 갑갑증이 와서. 그러니 그거를 나중에는 은은공론을 잘하시고 뒤에 사람이 이건 골을 한번 풀어주는 거야. 골을 한번 탁 터주는 거야. 뒤에 사람이 진가다. 뒤에 사람이 진가다. 그건 또 신령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름대로 무릎 조아리면서 다니셔. 그래야 여기 신이 살린다. 정말이야. 네. 주는 메시지 잘 기억해라.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네. 아시겠죠? 귀인은 나의 골을, 물골을 한번 틀어주러 오는 귀인인 것 뿐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생각 정리가 끝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진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시겠죠? 잘못하면 그 그릇에, 자, 그 정도 대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몰라. 난 능력 발휘하래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괜히 직업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잠깐만.